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1억 5천짜리인데 성공하면 한 3억쯤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이 높아가지고 한번 해볼만한 것 같은데 잘 파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하지 않나? 자, 에디셔널 가격 그냥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아! 한 번에 되냐 왜 불안하게. 찻. 아! 아! 안 좋습니다. 죽어왔습니다. 얼마냐? 얼마 주고 샀지? 1억 5천인가? 아,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힘 옵션이 뜨긴 떴단 말이지. 그거를 빌미삼 한번 찾아보자. 어? 어? 딱 이 느낌 같은데? 아! 아, 이거 내 HP잖아, 그치? 어. 아! 아, 함부로시잖아. 아, 그냥 망했는데? 갖다 버렸는데 돈을? 아니 왜 하필 힘이 나오냐. 아, 이게 생각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위험한 도박을 했다. 아, 약간 이 느낌이긴 한데 다른 느낌이란 말이지, 그죠? 큐브만 좀 해서 팔까? 덱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아, 이튼 안 되는데? 그래도, 아, 잘 팔아야 7, 8천인 것 같은데? 느낌이? 아! 1호 갖다 버렸네. 아, 아니랬습니다. 아, 어, 4% 아깝다. 뭐 힘이 666 이러고 나오면 또 모르긴 하지. 아, 이건 안 돼. 와, 인트 진짜 잘 나온다. 아, 12% 나오면은 그래도 본전치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최소 그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나왔다. 와, 말도 안 돼. 야, 씨. 이렇게 나와버렸네. 야,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와버렸다. 와, 말도 안 된다.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저게 나와버렸네. 아, 힘 12%가 떴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원전치기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 1억 8천까지는 욕심인 것 같고. 오, 한 버릇에 투더에서 판다고? 어, 이것도 나쁘지 않다. 취업 좋은 거 해가지고. 1억 8천에 팔았네? 어, 나도 한번 찾아볼까? 이거보다 좋거든? 와, 이게 팔리는구나. 와우. 어, 나이스, 나이스. 딱 있어, 딱 있어. 괜찮은 게 딱 있어. 1,000만 원. 이왕이면 차라리 꿈에 파는 게 낫겠다, 그지? 그럼 이게 1억대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딱 100금 느낌 나게 6에 42로 가자. 혹시 팔린 거에 착감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보자. 그런 건 없었고, 6에 42 집중. 그럼 나는? 700만원짜리 사서 올리면 되겠지? 어딨냐? 어? 어디갔어? 어, 여깄다. 902번. 어, 900이면 차라리 6에 50을 사서 하는게 200만원밖에 차이 안나나. 그지? 어, 이걸 사가지고 요걸 토드에서 만들지. 이게 낫겠다, 차라리. 좋았어, 좋았어. 아, 60점 이렇게 비싸냐. 상점에서 파는데 이거. 아, 이건 또 없네. 아, 상의를 찾아볼까. 상의는 40만원, 하의는 40만원. 와, 왜 이렇게 비싸? 200만원? 어? 아, 이거 시세 조작 같은데? 왜냐면은 똑같은 시간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한 명이. 누구요? 소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이,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함부로 도전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조작이다, 솔직히 말해서. 아, 800만원이네. 와, 비싸다, 비싸다. 아니, 90제하고 100제는 루타비스 코인에서 나오는데. 지금 뽑게 좋겠다. 110제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원이네.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것도 30만원이네. 이건 뭐 사실 한 200, 300하겠는데? 아! 의외로 싸네. 이건 한 50하겠구만. 140제.
나 왜 샀어 130제까지? 이거 왜 샀냐? 아 바보 아니야. 이거 안 쓰는데. 110제까지만 사면 될 거야. 줄 서야 돼. 자연스럽게. 아 소연이 10개로 팽가해서 맞습니다. 이거를 토도에서 팔지. 운으로 망한 것을 운으로 운으로 복귀했네요. 그지? 야 12파 안 나왔으면은 그냥 1억 날려먹는 건데 다행히 본조치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1억 날려먹을 뻔한데 다행히 주워 담았어. 이건 뭐 장사를 하기보다는 뭔가 팔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지. 이거 작을 30퍼 작하면은 별로일까? 그냥 30퍼 작만 하는 거지. 100% 작을 하는 게 나을까? 30%? 30%도 땡기는데? 보는 사람은 70%이 더 날까요? 작이 더 잘 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70%, 2번 30%. 누가 봐도 30%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보기에는 70%이 깔끔하게 다 들어가는 게 낫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네네 의견 받습니다. 내 생각인데 70%작보다 오히려 30%작이 더 잘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보기에는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죠? 좋은 걸 찾을 것인가? 30%작 해볼까 그냥. 오. 해봅시다. 30퍼 뭐 만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30퍼만 때려받고 그만하려고. 그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자기 40 올라가니까는 7장 발림 되는 건가? 그죠? 몇 장 발려야 되지? 어? 67에 42. 어! 망했는데? 아, 말썽한데. 망했다. 아 이거는 인호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인호값이 인호값 얼마예요? 2500개면은 사는 값인데? 사는 값이요. 아, 또 실패만 하네. 아이. 아, 말도 안 돼. 아. 와, 잘 되다가 오기 불려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아 이거 너무 손해다. 아 이거 괜히 했다. 그냥 안전빵 들어갈걸.
굳이 이거 해서 뭐 한다고. 억울해서 들어간다. 구작이 정 맞는다. 굳이 30%작 하겠다고. 굳이. 몇 프로지? 64% 아닌가? 59%구나. 아, 생각보다 낮네. 59%밖에 안 되는구나. 뭐냐? 몇 적이에요? 6적? 67에 40인가? 67에 42. 2 올랐네.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더 낫고. 얼마 썼냐? 한 만 개 쓴 거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구나. 바로바로 붙어줘가지고. 이노센트. 아, 돈 아까워, 씨. 그냥 70% 해서 그냥 팔았으면은, 그냥 그러려니하고 본전치기 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럴 거 해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가 난 거 같네. 120제는 10성까지 올리는데 비싸진 않아가지고. 한 번에 누르네? 뭐냐 이거? 쇼트 쇼트 쇼트. 아, 드라마 쇼트 제일 질려. 오케이 오케이. 자, 4에 75. 일단은 가격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1억 8천. 1억 8천. 내 구매 가격을 생각해보자. 자, 1억 5천을 썼어. 어제 1,000만 원을 썼지. 그럼 1억 6천에다가 1억 7천을 썼어. 아, 계산 이상한가? 1억 6천 정도에다가 별값 1억 6천에 1억 7천에 추운 날림값까지 해가지고 1억 9천에다가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먹고 살아야지. 6에 50을 주. 나쁘지 않아. 좋은 걸로 했다고? 왠지 팔릴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팔린 것보다, 팔린 걸랑 비교해줄게. 요거는, 저는 아이디가 에픽이죠. 요 자그마치, 윗잠에는 공 11과 힘 14가 붙었지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 얼마에 나왔지? 1억 9천에 요건 팔려야겠다. 어, 별도 똑같죠? 어, 작도 제가 더 좋습니다. 요거는 30% 완작이지, 100% 완작이지만 저는 30% 6작입니다. 네네. 자그마치 12나 더 올랐단 얘기지요. 12에다가 AD 더 줬고 추억 더 줬고. 이거 소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